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시기는 늦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분석인데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침략 이후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에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겨냥해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약 8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레바논 국경으로부터 강제 이주해 피란 생활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을 따라 이스라엘에 행사하는 무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헤즈볼라 무력 제거는 하마스 전쟁과는 별개라는 주장인 거죠. 최근 이스라엘 공군은 F-16을 동원해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를 공습했는데요. 레바논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하며 헤즈볼라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죠. 미국 국방정보국은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이 레바논의 인구 밀집 지역까지 때리는 광범위한 공습으로 확대되고 결국 지상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층은 가자지구 하마스 공격을 저강도로 전환하며 전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다고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헤즈볼라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며 국경에서 20km 떨어진 곳, 50km 떨어진 장소는 물론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한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 국경을 따라 전차와 자주포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 그리고 보병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레바논의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중동전쟁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죠.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국경지역에 무장단체가 없어져야 하고 피난한 이스라엘 시민들이 돌아가 안전하게 정착해야 한다며 헤즈볼라 척결이 외교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와의 확전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월등합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약 15만 발의 로켓포를 무기고에 비축하고 있고 이란과 러시아제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장전사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벌인 34일간의 전쟁에서 게릴라전에 고전하다 물러선 바 있죠. 헤즈볼라는 이 전쟁의 승기를 발판으로 레바논 집권 여당으로 올라섰고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투기와 공격헬기 아파치를 동원해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 작전본부와 무기고 등을 공격하며 헤즈볼라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된 공습과 폭격으로 2006년 전쟁의 패배를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